Take a look out the window. Spirit goes up as the rain falls down. I've been sitting on the wrong course. Keeping it together like I did before. Think that I've said this a few times. Even with that, has it ever felt right? I swear that this has happened every moment. Can I just be honest? I was only wondering if maybe we could take it to a different conversation. Things will get uncomfortable, but only if we make it. I just wanna say that, but you'd rather take it all back. Oh, though you are sunlight, you stay in the shade. I'm dancing in the corner just to give the space, cause I wanna believe that.내가 책방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번역한 책이 있나? 바로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네요. 네, 저주토끼. 네. 부커상 최종 후보에 따른 이 스탬프가 딱 이렇게 있고요. 이게 영국판이고요. 미국판은 표지가 달라요. 아, 네. 이렇게 있네요. 부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게 좀 대단한 일이었잖아요. 네. 우리 문학계에서는. 다행히 우리는 이미 부커상을 탄 분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한강 작가님과 데보라 스미스 선생님이 이미 타셨기 때문에 인지도가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저 같은 영미권 번역가가 탈 수 있는 최고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노벨상을 번역가한테 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부커상은 네. 작가랑 번역가한테 번역가, 다 주죠. 예, 번역가에게 다 주죠. 한국에서 보도가 나가기 시작했을 때 책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작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번역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를 했어요. 나도 후보라고. 나도 부커상 후보라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좋게 반응하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제 얘기를 하고 다니지 않으면 아무도 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때문에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네. 책이 딱 있네요. 저의 저자. 네. 하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네. 저희 편집자님이 번역가가 쓴 이 책이 많다고 에세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저도 즐겨 읽지만 근데 그분들은 굉장히 막 배우신 분들이고 되게 우아하신 분들이고 글들도 되게 막 굉장히 지적인 글들. 저하고 분위기가 되게 다르잖아요. 저는 분위기가 막 뭔가 좀 네, 이런 분위기잖아요. 이런 분위기잖아요. 처음에 이 책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이 책이 시장에 나오면은 좀 제 인지도가 좀 높아져가지고 제가 번역권을 딸 때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어요. 한국에서도 했던 모든 인터뷰 같은 것도 다 그것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특히 부커상 이제 후보에 올랐을 때 제가 첫 인터뷰를 그냥 한번 했었었거든요. 작년에 첫 그 인터뷰가 출판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속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 응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책을 팔기 위해서 네, 이걸 하고 있고요. 여기 정말 또 제가 독립서점을 너무 좋아하는 게 이 큐레이션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방금 나왔거든요. 고통에 대하여 저희 정보라 작가님의 고통에 대하여 사인도 돼 있어. 네. 제가 그 나오기 전에 제가 이거를 읽었거든요. 왜냐면 해외 갖다 팔려고. 네, 샘플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요. 정보라 작가님이 작년 올해 통틀어 막 5권을 내셔서 굉장히 많이 내셨거든요. 그런데도 막 다 퀄리티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하나하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놀라운 분이세요. 저주토끼를 마우 페스티벌인가에서 발굴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사람 많은 혼잡한 틈에서 어떤 책을 보고 이 책 너무 좋다 하는 거 저는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게 그 출판사 부스에서 제가 여러 책을 집었다 이렇게 내려놨었거든요. 저주토끼를 집었을 때 이렇게 딱 읽으면서 막 이거는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든다. 문장 때문에, 언어 때문에 제가 너무 글을 잘 쓰셨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었어요. 동보라 작가님 경우에는 특히 영어를 정말 거의 원어민처럼 하세요. 그리고 또 해외 문학을 또 많이 접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월드 작가처럼 글을 쓰세요. 번역이 딱 준비되어 있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박상현 작가님도 그런 분이시고 뭐 신경수 작가님도 그런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굉장히 글을 국제적으로 쓰는 분들이 계세요. 또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왜 저주토끼냐고, 왜 이걸 선택하냐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저한테는 너무나 재밌는 책이고 너무나 잘 쓴 책이고 이분이랑 같이 이 모험을 하고 싶다라는, 저랑 관련된 책만 짓게 되는데 문유 작가님이 인터뷰 집인데 시를 번역한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인터뷰 집을 내줬어요. 그래서 이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게 시보다 소설을 번역하는 걸로 더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대학원 때 전공이 시였고
그리고 시를 번역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참여하신 다른 번역가 분들, 뭐 소재 번역가라든지 뭐 정세백 번역가라든지 이분들 저보다 훨씬 더 경험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민망해서 내가 왜 여기 껴있지? 네, 그래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위해서 네, 읽어보시는 거를 저는 네, 추천을 합니다. 오프라인 서점을 많이 다니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그 도서 전과제가 있어서 덕분에 좀 이렇게 독립서점이 많은 게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문학도로서 너무나도 훌륭한 풍경 중 하나인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궁석활자 중주국이라는 사실. 그 덕분에 이 책을 만드는 문화가 역사가 되게 길어요. 그거 때문인지 그거 덕분인지 그거랑 또 한글이라는 것? 한글 때문에 거의 모든 국민이 다 글을 읽을 줄 알고 굉장히 오랫동안 책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책을 가장 아름답게 잘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 있는 이렇게 독립서점에 이렇게 오면은 그냥 일단 너무 아름답잖아요, 모든 것이. 책들이 아름답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게 제가 번역하고 있는 책이라 이 크기 그리고 종이의 질,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영미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우월해요, 우리나라 책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국 책 같은 거를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보여줄 때 저희 해외 독자들이 막 책 진짜 예쁘다고 막 그 말부터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책을 잘 만드는 나라예요, 한국은. 집어넣지 말고 그 책 좀 설명해주세요. 아, 네. 번역 중이시니까. 네, 이거는 우리 최승자 시인의 아이오와의 국제 작가 프로그램이 있어요. International Writers Program. 전 세계에서 작가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아이오와로 이렇게 레지던시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 최승자 시인이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썼던 일기를 이렇게 하는데 특히 영미권 독자들한테 되게 재밌을 것 같은 게 되게 막 미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뭐랄까 솔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 이거 번역해도 되냐고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오케이를 받아도 해외에 그 책을 내려면 해외 출판사의 문을 또 두드리셔야 되잖아요. 네, 그 과정이 이제 이게 정말 그 맨땅 헤딩의 과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 영미권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예를 들어 그 한강 작가님의 그 채식주의자를 출판했던 당시에는 포르토벨로 북스였는데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그란트 북스로. 거기에 그 한강 작가님의 전 그 편집자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 말로는 일주일에 수백 개의 프로포절이 들어온대요. 얼마나 맨땅 헤딩인지 이게 감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번역 샘플이 완역 샘플이 아닌 경우가 더 많거든요. 한 20장만 이렇게 샘플을 봐가지고 또 그 책에 대한 설명을 또 저희가 해야 되고 이 프로포절에서 이거를 다 저희가 이게 다 일이에요. 일주일이 걸릴 때 있고 한 달이 걸릴 때 있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라 이거를 다 저희가 또 공짜로 해요, 번역가가.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다 해놓고 프로포즈를 만들어 놓고 이거를 다 또 서브미션을 하고 영미권 출판사들은 막 수백 개가 들어오고 일주일에 그런 게 한국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샘플에 의존을 하는데 샘플이 20장밖에 안 되는데 다른 프로포절들은 예를 들어 뭐 영문학 소설인데 이거 좀 출판해달라 들어오면은 그게 그 전체 분량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를 살 때 막 15분전이 가능한 차가 있고 가능하지 않는 차가 있는데 15분전이 가능한 차 수백 대가 있는데 왜 가능하지 굳이? 않는, 예, 그쵸. 굳이 가능하지 않는 차를 선택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 박상영 작가님이 이제 그, 그로브 애틀랜틱의 그, 대도시 사랑법을 내셨잖아요. 그때 그, 그로브 애틀랜틱에 계신 편집자님이 저한테 어떤 말을 했냐면, 올해는 우리가 책을 두 권밖에 안 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에 수백 권을 봤는데 두 권밖에 안 산 거예요. 1년 내내. 그리고 그중 하나가 대도시의 사랑법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제가 얼마나 맨땅 헤딩을 하면서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읽어내는 일인지 제가 이거 딱 한 번에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래도 이제 책이 들어오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해달라고. 그래서 일이 좀 더 편해지고 있긴 해요. 근데 그때까지 가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서희재 작가님, 서희재 작가님. 너 몰랐어, 이거 나왔다는 거를. 최근에 서희재...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예, 서희재 작가님 너무 좋아요. 나 이거 사야겠다. 영프로를 향하여를 가지고 제가 번역 수업을 운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번역 수업 끝에 이렇게 초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흔쾌히 승낙하시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에서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너무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다이얼로그 대화체를 굉장히 잘 쓰세요. 영프로를 향하여를 보면은 그 서사 부분과
이 다이얼로그 부분에 그 구분이 없거든요. 이렇게 뭐 따옴표도 없고 행가리도 없는데 그런데도 아 여기서는 말을 하고 있어. 아 여기서는 서사야. 이 구분이 너무나도 확고하거든요. 너무 그 목소리가 너무나도 정확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저희가 작가님한테 그 비결이 뭐냐고. 그러니까 작가님은 오히려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대화체를 못 쓰는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그 정말 놀랐었어요. 근데 저희는 번역을 하면서 그 작가분들의 글을 정말 이런 거리에서 보거든요. 정말 하나하나 다 번역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와 그러는데도 정말 너무나도 뭐랄까 읽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가님. 네. 번역하고 싶은 책이 너무 많아요. 네, 힐하버 시간 이제 한강 작가님 힐하버 시간 네, 대히트죠. 영국에 특히 대히트를 치고 있고요. 그래서 국문학 쪽을 먼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과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웬만한 책은 제가 이미 다 봤거나 그러니까 항상 책방을 거의 매일 가요. 해가지고 새로 나온 책을 거의 매일 보거든요. 왜냐면 뭐가 나오는지 계속 봐야 되고 어떤 작가가 핫한지 어떤 작가가 나랑 맞을 건지 그분들 그 책들을 그 작품들을 다 이제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번역하고 싶은 책을 다른 번역가가 번역하면 그 기분이 되게 묘해요. 어떤 책이 제일 대표적이냐면 워킹 프랙티스. 돌기민 작가의 그 보행 연습. 네. 보행 연습으로 출판이 됐죠. 제가 그거를 번역 워크숍에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번역 워크숍이 뭐냐면 여러 번역가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자기가 작업한 거를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리티크를 하는 어떤 그런 문예 창작과 다니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번역가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빅토리아 커들이라고 그분의 그 매뉴스크립트를 받고 막 이거 너무 재밌다. 이건 내가 번역했으면 그래서 이거 내가 번역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는 그런 책인데. 근데 솔직히 네, 빅토리아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잘 번역을 했기 때문에 네, 돌기민 작가님께서 이렇게 뭐 전혀 아쉬워할 게 없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분들인데 어떤 번역가 지망생들이 있냐면 한국 문학을 평상시에 읽지 않으면서 뭘 번역할까요? 저한테 막 물어보는 지망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거를 물어볼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 고래를 번역한 사람이 있냐고. 이거 번역가는 있다. 그런 얘기는 제가 해줄 수 있죠. 그런데 평상시에 한국 문학을 읽지 않고 뭐 책방에 가서 이렇게 들춰보지도 않으면서. 않으면서 막, 그래도 나는 번역가가 되고 싶어. 막 이런 번역가 지망생을 종종 만나거든요. 그럼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훌륭한 번역가가 너무 많아서 별의별 게다 번역이 돼 있어요. 어머나. 이거 인스타그램으로만 보고. 대한민국이니까 이런 걸 번역을 할 생각을 하지. 진짜 또 어디서 번역을 했는지가 궁금해요. 근데 그거 심지어 중세 찍어서 한 거지. 남편의 아름다움. 제가 이거 제목만 보고 우리 배우자한테 선물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 재밌는 책이에요. 네. 하지만 남편의 아름다움에 대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영어 번역은 제가 막 이건 내가 영어로 읽을 수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번역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어 번역도 나는 읽을 수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막 궁금해요. 이걸 어떻게 번역했을까? 네, 이다혜 선생님. 네, 번역가 이다혜 선생님이 그 토니 모리슨 번역 너무너무 너무 잘 읽었고요. 한국어를 읽어도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번역의 대가는 다르구나. 다들 너무 좋아하시죠? 저도 너무 좋아해요. 시를 쓸 때, 막 글을 쓸 때, 막 너무 막 납작하고 남들처럼 이렇게 쓰려고 하지 말라고. 그냥 자기 자신의 가장 이상한 부분을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막 오히려 거기를 더 과장해서 쓰라고.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굉장히 뭐랄까. 되게 막 자유를 느꼈어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자유를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능형 시인한테 되게 네, 고마워하고 있어요. 네. 저희 이제 저주토끼 레비톨. 와. 네. 리비토르에서 이제 새로 이제 나왔죠. 네. 박서련 작가님의 최공력 강주령. 이거 너무 재밌어요. 박서련 작가가 너무 놀라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분인데 못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소설을 쓰셨고, 마르타의 일, 추리물도 쓰셨고, 그리고 또 대형 거대 로봇물도 쓰시고, 못 쓰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소설을 쓰지 않았다면 무엇을 했을까? 스파이가 되셨을까? 한 사람 안에 이렇게 많은 재능이 있다는 거가 놀라운 정말 소설가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최공력 강주령을 번역하게 될것 같은데요. 너무 영광이고요. 이 알마북스가 진짜 책을 너무 예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 책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출판사가 진짜 알마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를 내도 그냥 일단 사고 싶어요. 램스로 돌아가다. 퀴어 학자
이면서 되게 퀴어로서 어렸을 때 되게 못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자기 중산층과 그런 엘리트가 된 이 현재와 그 과거와의 그 괴리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글인데요.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우리 이제 오은 작가님의 셀렉션 이제 봐야죠. 이제 제가 만난 적이 한 번 있어요. 네, 오은 시인. 위텐 시니컬을 갔는데 그 어떤 남성분이 계신데 그 코트가 있는데 그 코트가 너무 아름다운 그 피콕 블루,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파랑색 색깔이어서 제가 계속 그걸 이렇게 봤거든요. 막 오, 저 코트 진짜 이쁘다 이러면서. 근데 김원 시인이 저희를 소개시켜 줬어요. 이게 오은 시인이라고 해서. 그래서 네, 베스트 드레서 오은 시인. 네, 우리 영미 번역계 전설 김혜순 작가님 어떤 말씀을 하실지. 네.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김규진 선생님 너무 죄송해요.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야 돼. 이번 기회에 살게요. 네.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네. 이제야. 네. 용서해 주세요. 네. 그리고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를 고르고 싶어요. 이제껏 우리 오두막 앞 들판의 풀은 베어낼 것이다. 온 들판에 퍼지는 향긋하고 촉촉하고 씁쓸하고 진한 풀 냄새, 그것은 곧 자신의 어린 시절 냄새라고 베를린 서가의 주인은 말했다. 그 책 뭔지 모르세요? 제가 만든 책이네요. 아, 그래요? 나 깜짝 놀랐어. 네, 그래요. 이 문지에서 이렇게 에세이 형식으로 이렇게 단행본 이렇게 나온 것도 이것도 다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것도 김혜순 선생님께 있어요. 그 여자 짐승 아시아. 예. 네. 그거를 제가 열심히 갖다 팔고 있는데. 아, 어떻게 진짜요? 될지.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평론이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제 배경이 국문학이 아니어서 영미권은 이분의 책은 읽어야 돼 이런 거 있는데, 근데 국문 쪽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근데 이건 도서 출판 난다니까 그냥 일단 너무 좋은 골라보는 책이에요. 걸로. 아, 그래요? 네. 이런 책이 있네. 처음 봤어요. 네. 완전 처음 본 책이다. 그러니까 정보라 작가님 이름을 보고 엔솔로지. 아니, 이 양반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내? 일하며 글 쓰는 작가들이 일하며 글 쓰는 이들에게. 진짜 고깃빵 먹겠다. 와. 이거 진짜 문학소년 경력 우와, 30년.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세요, 리스트는? 네. 재밌게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드라이즈. 다 알아들으시겠네요. 제가 버지니아 울프 예를 굉장히 많이 드는 이유가 번역을 할 때 목소리를 어떻게 찾느냐 이 문제에서 항상 니콜 키드먼과 버지니아 울프의 관계를 얘기해요. 왜냐면 니콜 키드먼이 버지니아 울프를 연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할 때 옛날 그 버지니아 울프의 녹음 소리를 들어봤대요. 근데 내가 이대로 발음을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다. 왜냐면 너무 옛날 발음이라. 그래서 현재의 발음과 옛날 발음, 그리고 버지니아 울프의 발음과 나의 발음, 니콜 키드먼의 발음, 이 중간 어디선가 이 목소리를 찾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디아워스에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번역가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 예, 그러니까 그게 한국어로 이 작가가 어떻게 표현된 걸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 영어 중간에 어느 한 제3의 언어, 제3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버지니아 울프랑 니콜 키드먼 예를 들고 있어요.